올라와. 그래, 얘나. 어. 뛰어줘. 어, 그래. 얘나. 왜 뛰어줘? 어, 그래. 아, 좋네. 얘나. 한 밤을. 어, 그래. 행복으로 아이비클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아, 우리 이엔이가 노란 교복 입고 귀염 뽀짝했던 게 어떠지 않은데 기뻐. 아, 어느덧 벌써 졸업반이 되었네요. 와. 아오, 내려가. 아, 쉬웠는데 왜 그래? 자, 조금만 쉬었다 다음 세트 하자. 그래. 나 저 11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야. 아, 나 지금 나 안녕하십니까? 옷 사야 돼. 아, 뭐.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옷 사야 된다고. 아,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안 해주신다. 누구 닮았을 때 귀여워? 누구 닮았을 때 귀여워? 저는 정해져 있어. 긴장되네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못 잤지만 못 잔 만큼 남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더 많은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잡으시죠. 오씨 팔 봐. 어때? 이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엔이 나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근데 형이 시키 좀 알았어. 이엔이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엔아,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키님 대우로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정말 행복한 일이죠. 되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반찬 티맛 원래 더 이상 말 안 해. 너무 슬프잖아. 기현아, 너 근데 잘생겼어. 그래? 하나 가져야 해. 애깅이들이랑 사진 찍었네. 그래. 필깅이랑 아깅이랑. 왜 난 아깅, 아, 아이엔이구나. 아이엔 아닌가? 8번 아이엔입니다. 번칠하다! 저를 만나시면 누구보다 넓은 어깨를 보여줄 수 있고 누구보다 작은 머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왜 셀프니 쓰이 자식아! 아, 뽑고 싶어. 아, 이 남자 울리고 싶다. 오, 이엔이 잘생겼네.
나 아직 메이크업 안 했어. 메이크업 안 했어? 나 수저 안 봤어. 식지 말아야겠다. 와, 잘생겼네. 뽑으면 뽀뽀 가능한가요? 뽀뽀 가능한가요? 뽀뽀 가능할까요? 뽑는 거 말고 뽀뽀 가능한가요? 뽀뽀 같은 소리 하고 이제. 혹시 뽀가 가능한가요? 뭐요? 얘네 공개된 멋이요. 아, 이제 다 만지지 마. 아, 왜 코 만지게 사는데? 아! 누가 네 공백은 만지냐? 내 사춘기야? 자, 올해 아티스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4회째 매년 수상할 뿐 아니라 올해는 앨범 판매량 110만 장을 돌파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장형 아티스트 뽀뽀하고 싶어서요. 꼬갈 해도 되냐? Close my eyes to old friends. Open up to new friends. Leave our heart in Berlin, where the tables turning. Seeking up a new vibe. Running streets at midnight. City's never sleeping. I am in Berlin, Berlin. 빵에 버터를 바르다. 새소금빵. 너랑 어울려서 찾아줄게. 게으른 곰. 내가 게으르다니. 아니야. 야, 빵에 버터를 바르다 어때? 귀엽다. 귀엽지? 그래. 어? 뭔 거야? 오! 오늘 허플하다. 아, 싫어. 아, 귀엽냐? 야, 귀엽다, 너. 센터. 야, 근데 왜 목걸이야? 싫어, 안 돼. 난 노출 안 할 거야. 저리 가. 공백 때리지 마. 아, 어. 결국 굴복하고 가는 양. 예니 좀 마음에. 예니가 마음에 들 만한 머리긴 해요. 금발. 아, 오늘 잘생겼어. 지지 씨인데? 형은 안 돼. 야, 아니면 너 방 침대를 2인용으로 바꿔. 형이 너 방까지 할 같이 가. 내가 니네 방에 가자. 아니, 그냥 니네 방에 살림을 차려야겠다. 솔직히 내 방 좋잖아. 니네 방 빔 프로젝트 있더라. 아, 나 빔 프로젝트 살라고. 나 어제 빔 프로젝트 그쪽 보다가 너무 행한 거야.